만나면 좋은 친구 MBC. 세일이 아트센터 센터장 강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민자입니다. The bees are buzzing in the tree to make some honey just for me. When you look under the rocks and plants and take a glance at the fancy ants, then maybe try a few. The bareness. 무대 배경이 제주도 전통 아 열리면 아 진짜 옛날 집이 저랬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담고 싶어 가지고 조금 무리해서 이렇게 돌담을 만들고 있습니다. 작품이 어떠냐에 따라 그런데 이거는 진짜 손이 많이 가네요. 돌담 하게 되면 집에도 그냥 한 몇 줄만 쌓아도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게다가 극장이 소극장이 아니라 중극장 이상인 대형 극장이라서 아무래도 조금 분위기를 내려면 숫자가 좀 필요하니까 이렇게 작업이 들어가네요. 요즘은 또 저희들이 굉장히 여러 작품 하고 있어서 시간이 자꾸 변동이 되니까 몇 시에는 어떤 작품인지 꼭 확인을 해야 할 정도로 요즘은 여기 세리 아트 센터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좀 힘이 들지만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소리가 커지고 들떠 있죠. 열정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안에 채울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럼 작품을 많이 넣고 작품이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작품 제작하는 것도 뭐 제작비라든지 또는 이제 배우들이라든지 또는 전문 스텝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제주도에는 열악하다 보니까 쉽지 않게 여태까지 42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악연히 애정하는 게 아니라 연극을 통해서 어떤 힘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내 스스로가 변화할 수 있다는 힘, 내 스스로가 연극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좀 위안을 받을 수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은 마음의 감정의 파고가 돼가지고 굉장히 잔잔하게 여운지면서 내 마음속에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 힘, 그런 것 때문에 연극을 지속하게 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공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만든 작품을 나누고 싶어요. 아까 느꼈던 그 힘, 에너지 이런 것들을 관객한테 주고 싶어서 딱 통했을 때의 쾌감, 아마 그런 거, 그런 보람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제일 잘하는 게 이 일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타임머신 탄 그런 기분도 들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품을 어떻게 좀 잘 만들 수 있을까? 인형을 어떻게 좀, 아, 좀 매력적으로 좀 좋은 캐릭터가 없을까? 그런 생각이 저 안에 들어가면 예, 있거든요. 이제 손님이 오면 저희들이 꼭 거기를 보여줘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 40년 동안 연극했어요? 그러면 이게 역사예요? 그럼 다 놀라시거든요. 그거 보면서 작품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아 이거는 뭐 할 때 입었던 의상, 아 이거 뭐 할 때 썼던 소품 이러기 때문에 그런 힘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둘 때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걸 극복하고 여태까지 왔다는 이런 게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예, 다시 열정으로 되돌아와요. 전 그 힘이라고 생각해요. 선배, 동료, 친구, 후배들의 하나의 둥지가 돼서요. 아, 안전한 바람막이가 되어준 것과 동시에 언제든지 가서 모여서 연극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작품 이야기를 나누면서 논쟁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둥지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작업자뿐만이 아니라 작업 이외의 사람들에게 이 연극이라는 장르의 중요성과 교육적 가치를 널리 알 수 있는 연극 예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큰 기둥으로 여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대와 객석 간의 동질성 회복이 가장 그 동화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핵이고요. 관객의 숨소리 하나까지 제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이 조그만 공간에서 그러한 세계가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엄청난 것 같아요. 그 늙은 부부 얘기에는 또 어떤 초등학생이 앞에 앉아서 너무 우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걔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그렇게 울었어? 이러니까 작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그렇게 울었대. 할머니가 보고 싶어. 그랬대요. 그래서 또 알았어요. 주제가 뭐든지 간에 또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이거는 우리가 정해놓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 공연을 보면서 할머니를 그리면서 울었다는 게 또 새롭게 아 우리가 이렇게 한정 짓는 거는 아니구나 하는 새로운 또 예, 깨우침도 있었어요. 제주도 내에서 이렇게 오랜 세월을 이렇게 단단히 활동하시면서 공간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연극계에서는 중요한 곳이고 아마도 우리 제주도 내에서는 글쎄요 이 정도의 공간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제주 연극을 대표하는 곳이 아닐까요? 그런 모습 멋지지 않을까요? 완전 백발이 다 됐어. 의상을 갖춰 입었어. 나와. 객석에서는 숨이 턱 먹고 아주 무겁고 천천히 걸어가. 두걱, 두걱, 두걱 말을 뗐어. 오랜만이네요, 여러분. 와! 아직도 저분들이 나와서 무대에서 연극을 하다니. 이런. 네, 흥분하지 마세요. 힘이 버거운 일이기는 하나 또 계속 이 소극장을 갖고 해오는 우리의 하고 싶어하는 열정 그에 못지않게 제 도민들한테 예,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공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의무 책임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힘이 닿는 한 끝까지 이 극장 운영해 보겠습니다.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공연 보러 많이 와주셔야만 저희들이 이게 가능하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f the big bad tower cease to ring, it's okay, cause I could sing for you. 지은 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해 주시고요. 창규 씨는 업체 연락해 보시고 소개사 메시지 받은 걸 보고 있어요. 네. 기획팀은 언제 오신대?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시는 중이십니다. 오케이.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내 이름은 김솔. 나는 요즘 잘 나가는 잡지사의 편집장. 소라! 네, 편집장님. 회의 준비 다 된 거야? 네, 다 됐습니다. 이 내 꿈이다. 저번 달 우리 컨셉이 여름하면 생각나는 별미들이었잖아. 그래서 이번 달 컨셉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추석도 있으니까 지역을 나눠서 특색 있는 음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이대로 지역을 맡아서 움직이면 될 것 같아. 아니, 대전? 대전에 무슨 별미가 있다고? 매번 말하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게 우리의 일인 걸 명심하도록. 추석거리 없는 거 아니야? 이번 특집편 진짜 잘해보고 싶었는데. 자, 이번 달도 다들 수고해줘. 네. 네. 소라, 무슨 할 말 있어? 편집장님. 그것 때문이었어? 그것 때문이라뇨.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소라, 너도 알지? 내가 이 월간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잘 알죠. 그래서 더 서운해요. 이 잡지라는 게 밸런스가 있다? 어떤 하나의 사실만 담는 게 아닌 전체적인 내용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거. 그게 우리의 목표잖아? 그래서 너한테 제일 어려운 곳을 부탁한 거야. 그거 아세요? 편집장님 얘기 듣고 있으면 뭔가에 홀리는 기분이에요. 칭찬이지? 네. 그럼 저 누구랑 가면 돼요? 아,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백마탄 왕자님 같은 놈으로 준비해놨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그 편집장님이 말씀하신 백마탄 왕자님. 네, 선배님. 제가 그 백마탄 왕자님입니다. 아이씨, 편집장님. 백마탄 왕자는 무슨 또 똑같은 놈이구만. 에이, 그래도 오늘은 더 잘생겨서 백마탄 왕자 같지 않아? 됐어. 헛소리 그만하고 뭘 찍을지 기획회의부터 하자. 그거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편집장님이 그 칼국수집 찍는 거라고 하셨는데. 뭐? 아니, 이 양반이 진짜 무슨 대전까지 내려가서 칼국수야. 선배, 대전 칼국수로 유명한데? 모르셨어요? 대전이 칼국수로 유명해? 빵집이 아니고?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대? 훌륭한 어시스턴트는 언제 어디서든 준비돼 있지. 근데 편집장님 지인은 누군데? 글쎄요. 아시는 분이 칼국수집 사장님이시라던데. 나무야, 우리 그거 하자. 어? 안 돼. 왜 안 되는데? 아, 인터뷰도 무슨 인터뷰야. 아, 나무야. 너 진짜 우리한테 천문한 기회야. 어? 인터뷰는 무슨 인터뷰야. 이 잡지가 보통 잡지가 아니고 우리나라 요리 관련해서는 손에 꼽히는 잡지라고. 그것도 지역 대표로 딱 실어준다는데 이게 싫다고? 싫어. 아니 왜 싫은데? 나 말도 잘 못하고 부담스러워. 그러셨구나. 우리 나무가 말하는 게 부담스러우셨구나.
나는 다음 달 내일 가게 월세가 더 부담스러운데. 예, 우리 나무는 전혀 그렇지 않은가 보구나. 응? 너 진짜 이럴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 그게 아니면 그게 아니면 뭔데? 너 우리 가게 좀 봐라. 어? 이제는 하다하다가 지나가는 파리도 우리 눈치가 보여서 앉질 않는다. 아무리 네 요리가 맛있으면 뭐해? 오는 사람이 없는데. 아, 알았어. 인터뷰가 언젠데? 몇 거야? 언제냐고. 내일쯤 온다고 하더라고. 내일? 그렇게나 빨리? 왜 바람 빠르서 좋지. 형이 내가 안 한다고 했으면 어쩌려고 약속을 잡아놨어? 형이 너를 모르겠네. 난 가끔 형이 무서워. 아무렴 어떤 일. 나무야. 사랑한다? 어? 나 좀 저리 가줘. 그 대전 지인분 오늘 안에 오시는 거 맞아요? 벌써 두 시간째 이러고 있는데. 좀만 기다려. 거의 다 왔대. 그 얘기만 벌써 열 번도 넘게 한 거 아시죠? 아 진짜 쫄쫄해. 아주 시끄러 죽겠네. 그래서 숙식은 공짜로 해결할 수 있잖아. 혹시 저분은 아니죠? 아쉽지만 정답이네. 언니! 뭐하다가 이제 와? 어, I'm sorry. 야, 미안. 아, 나 오다가 일이 좀 생겼어. 아, 근데 저 뒤에 분은 누구신지? 아, 인사해. 나랑 같이 내려온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이현웅입니다. 같이 온다는 어시가 남자였어? 보시다시피. 인물 좋다, 얘. 뭐래? 짐은 어디다 두면 돼? 들어와서 왼쪽 방은 네가 쓰면 될 것 같고, 저 잘생긴 총각은 그 건너편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지금 옮겨놨고 먼저 밥 먹고 있어. 나는 좀 나갔다 올 테니까. 어디 가시게요? 주변 좀 둘러보려. 그러면 저도 같이 가요. 됐어. 너 운전하느라 피곤하자. 금방 갔다 올게. 아니 선배 그래도. 저기요. 어, 깜짝이야. 안 들어가요? 아니 저렇게 보다가 아주 거부 못 되겠어요? 이제 들어가야죠. 기사에서 본 칼국수 집이 근처였는데. 저기요. 네? 아, 죄송합니다. 저 근데 혹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왜 궁금하신데요? 아, 그 노트에 정리를 잘 해놓으셨길래 혹시나 뭐 하는 분인가 궁금해서. 혹시 그 노트 제가 잠깐만 좀 봐도 괜찮을까요? 그건 좀 곤란한데요. 제 개인적인 일이 써져 있었나요? 에이, 마시고 잠깐만 좀 보여주세요. 진짜 잠깐이면 되는데. 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고요? 그럼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럴 줄은 모르고. 정말 무례하고 이기적이시네요. 네, 제가 잘못한 건 맞는데요. 네, 그쪽 잘못 맞고요. 사과는 더더욱 됐습니다. 저기요. 할 말 더 남았나요? 제가 실수한 거니까 변상해드릴게요. 뭐 어떻게 하면 되죠? 됐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뭐 하냐? 네, 선배. 전화기도 꺼놓고 지금까지 뭐 하다 오시는 거예요? 배터리가 다 됐나 보다. 근데 왜? 뭐 무슨 일 있었어? 네, 그런 건 아닌데 걱정되니까 그러죠. 걱정은 무슨? 내가 애냐? 근데 선배야말로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왜 그래요? 말도 마라. 죄송합니다. 아니다. 아니야. 얼른 들어가자. 피곤하다.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져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어요. 부지런해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정리수납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고 정리수납 교육도 하고 있는 수납 전문가 정주미입니다. 제가 정리수납을 한 지가 지금 한 8년차 정도 접어들고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이제 기억에 남는 집은 이제 50대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이었는데 이제 그 집 같은 경우에는 진짜 들어가는 입구부터 안방 모든 공간에 진짜 물건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다 쌓여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 작업을 저희가 3일 동안 나눠서 진행을 했어요. 물건이 너무 많아서. 보통 대부분이 정리를 못 하시는 분들은 버리는 걸 잘 못해서 정리를 잘 못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물건을 쓸 건지 우리 집에서 필요한 건지 그거를 기준을 정하셔가지고 필요 없는 물건에 대한 이제 의미 부여 같은 걸 하지 말고 나중에 쓸 수도 있겠다, 좀 버리려니까 아깝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물건들을 집에다 보관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집이 공간이 좁아지고 물건들이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좀 버리는 거에 조금 자유로워지시면은 정리가 훨씬 더 쉬워지세요. 여러 공간들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서랍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열고 닫는 경우가 많잖아, 그죠? 그래서 그 안에 물건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은 자꾸 흐트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가 집에서 서랍장을 잘 정리하시려면은 서랍은 아무래도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바구니라든지 아니면은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뭐 재활용 상자 같은 거를 활용하셔가지고 구획을 좀 빡빡하게 나눠서 정리를 하셔야지 우리가 서랍을 열고 닫더라도 이 안에 정리된 물건들이 흐트러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납 도구들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뭐 그 냉장고 티 아니면은 뭐 기능성 티셔츠라고 많이 하죠. 이렇게 힘이 없는 흐물흐물한 티셔츠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티셔츠 개듯이 개어놓으면은 새로 수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 개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또 가로 부분은 3등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왼쪽 3분의 1을 접으시고 오른쪽 3분의 1 접으셔가지고 이 라인을 일자로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허리 부분을 내가 수납하는 서랍장 높이라든지 아니면은 바구니 높이만큼 이렇게 접어 내리세요. 허리단을. 그런 다음에 이제 목라인 쪽에 남아있잖아, 그죠? 요거를 적당하게 이렇게 접으셔가지고 반대편 하나 둘 치면 구멍, 공간이 생기죠. 여기다가 끼워 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은 우리가 새로 수납하기가 힘이 생겨가지고 조금 수월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서랍에다 이렇게 수납을 하시는 거죠, 새로 수납.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은 이렇게 서랍을 열었을 때 우리가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어서 사용하기가 훨씬 더 편리하세요. 정리를 잘 하시려면은 채우기보다는 비우기를 더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의 기준을 정해서 내가 쓰는 물건인지 안 쓰는 물건인지 그거를 잘 판단하신 다음에 정말 실제로 쓰지 않는 거는 우리 집에서 비우는, 나가는 그런 습관들 연습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정리를 잘하는 두 번째 방법.
눕히는 것보다는 세우는 세로 수납이 더 정리가 용이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랍 같은 경우에도 물건을 옷을 이렇게 쌓아놓게 되면은 위에 있는 옷들은 서랍을 열었을 때 잘 보이지만은 아래쪽에 있는 옷들은 잘 안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세로 수납을 해놨을 때는 우리가 서랍 문을 열었을 때 한눈에 바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찾기도 쉽고 같은 공간에 좀 더 많은 양을 수납하실 수가 있으세요. 수집보다는 당연히 무소유가 우리가 정리가 더 용이하겠죠. 그죠? 우리가 뭐 태어났을 때도 그냥 벌거벗은 채로 태어나서 우리가 돌아갈 때도 그냥 진짜 옷 한 벌만 딱 입고 돌아가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정리 안 된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물건만 가지고 있으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리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선천적으로 잘 정리를 잘하게 태어났으면 타고 나면은 조금 더 편하긴 하겠죠. 정리를 잘 못하더라도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리하는 뭐 습관들을 자꾸 들이다 보면은 평소에 정리 못하던 사람도 정리를 잘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은 이제 주부님들이 이제 많이 그 주방에서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냉장고 같은 경우 정리를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계세요. 그래서 또 냉장고도 보면은 냉장실이 있고 냉동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냉동실 정리를 좀 더 많이 힘들어 하시죠. 냉장고도 다른 영역이랑 마찬가지로 일단 세로 수납 원칙으로 해요. 그리고 우리가 냉장고에 보관해야 되는 식품들이랑 또 실온 보관해야 되는 식품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구분 안 하시고 그냥 무조건 냉장고에 넣어놓으면은 신선하고 오래 보관한다 생각해서 실온 보관을 해야 되는 식품들까지 자꾸 냉장고에 넣다 보니까 냉장고가 또 복잡해지고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생기죠. 그리고 우리가 또 국이라든지 뭐 식품들을 얼릴 때도 보면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얼려놓은 게 공처럼 동그랗게 많이 얼려놓잖아. 그죠? 그렇게 하면은 부피도 많이 차지하게 되고 또 해동할 때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얼리실 때 조금 납작하게 얼려서 새로 수납해 놓으시면은 좀 같은 공간에 더 많이 수납하실 수 있고 해동할 때도 시간을 좀 단축하실 수가 있으세요.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집이 좁다라고 생각되면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하잖아요. 이제 이사를 가지 않더라도 그 공간 안에서 가구만 조금 재배치를 달리 하더라도 같은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는 뭐 부모님이랑 같이 잠을 자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정도 크게 되면 독립된 생활을 하고 싶어 할 때 이제 아이 방을 만들어준다 이럴 때는 또 그 아이가 자기만의 공간에서 혼자 이제 독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뭐 책방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고 또 그 방을 뭐 창고 보통 보면은 창고 같은데 또 침대 같은 걸 뭐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걸 꺼내와서 또 이제 그 아이 방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잠자는 공간,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주는 거죠. 여러 뭐 말들이 다 감동스럽긴 한데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분은 이제 정리를 하시기 전에는 그 공간에서 계속 스트레스만 받는 거예요. 정리하는 집 때문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집이 어지러져 있고 치워도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가고 이러니까 항상 그 공간이 스트레스였는데 이제 정리 컨설팅을 받고 나서 이제 내가 정말 제대로 쉴 수 있는 그냥 그런 공간이 돼서 너무 좋다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은 이제 이게 일이 조금 힘들기도 하거든요. 체력적으로. 그렇지만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또 동기부여도 되고 또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정리 못 하시는 분들이 비우는 거를 잘 못 한다 했잖아. 그죠? 그래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시지 말고 뭐 하루에 하나 정도 그것도 힘들다 싶으면은 일주일에 한 개, 뭐 한 달에 하나 정도 그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자꾸 하나 비우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 집이 그전이랑 달라지고 널브러졌던 짐들이 없어지니까 환경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같은 공간이지만은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정리 못하는 걸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하나하나 조금씩 좋은 습관을 들여서 여러분의 집도 좀 더 좋은 공간으로 그렇게 변신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아웃사이드스쿨을 갔을 때는 정말로 포근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편안함 그 살랑거리는 대나무들과 되게 편안하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막상 거기서 춤을 췄을 때의 그 느낌은 완전 역반대였습니다. 그 대나무가 흔들리는 그 바람 소리가 저한테는 되게 슬프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대나무가 흔들리면서 내는 그 소리가 너는 슬프다. 너는 밝지 못한 아이인 것 같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춤추고 있는 힙합을 추고 있는 부산 댄서 문상혜라고 합니다. 닉네임은 소니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음악에 다양한 형태로 안무든 프리스타일이든 나타내는 걸 좋아합니다. 고물상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낡은 물건들이 있잖아요. 고물상의 그 러프한 느낌? 그런 터프한 느낌? 그런 게 춤이랑도 잘 어울리지 않나 싶어요. 여보세요? 아, 네. 그 혹시 민박집 맞나요? 예. 남자 둘이 갈 건데 작은 방으로 이번 주 목요일날 혹시 빈 방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혹시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5만 원입니다. 5만 원입니까? 네. 아, 그게 그러면은 그 성수기 가격이라 5만 원인 거죠? 네. 대소하면서 노래를 한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늘 민박 아까 예약했던 남자 둘이 온다고. 여기 아닌가? 아닌데. 어디다 했는데? 순이 내 민박이요. 순이 민박? 네. 오늘 예약 한 번도 안 받았는데. 에? 네, 정영주 씨. 네네. 확실합니다. 네네네. 네네네네. 확실합니다. 나 키즈 쇼 하는 줄 알았어. 깜짝 놀랐다. 뭔가 난 누구한테 사기당한 줄 알았다. 오렌지 망고 스티커. 오, 대박 대박. 와, TV도 있어. 와이파이 된다. 와이파이. TV 크기 한번. 자, 오징어 6포 4개 정도 들어갈 만한. 그리고 망고 스틱 한 30개 들어갈 정도. 오, 주의사항인 것 같습니다. 대기 시간은 11시, 열쇠는 2층에 만나.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안 될 것이고, 난방 뭐 요 정도만 주의하면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진짜 깔끔해. 근데 지금까지 온 것 중에서 벽지랑 이런 상태를 보면 진짜 제일 깔끔한 거 그죠? 에어컨 완전 새 거다 야. 그리고 지금 근데 여기서는 뷰는 뭐 자세히 안 보이진 않네. 두 명 온다고 해서 수건 4개? 냉장고 한번 열어봐봐. 난 요게 궁금해. 중요하거든. 안에 멀끔하네. 오, 이 멀끔하네. 우리 집 커피포드보다 깨끗한데? 컴! 냉장고!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보면은 얼음은 올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와, 이 레전드다. 난 이것만으로도 감탄이다 진짜. 이거 드라이기 바람 쐴 것 같거든요? 요게 레전드지. 아, 이거 진짜 깨끗하다. 다 새거네. 제가 베개가 푹신한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아야. 자, 화장실 탐방. 따라따라따. 오, 물빨 세다. 이 샤워할 때 물빨이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원룸 생활해도 괜찮을죠. 숙박을 고를 때 청결 이런 것들도 많이 보잖아요. 깔끔한 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도 괜찮죠. 방 넓이 한번 체감시켜드리겠습니다. 이리 오자. 아따 좋다. 딱히 들어갔기 딱 두 바퀴 정도. 키 애지간히 큰 사람도 여기서 세 명은 자겠다. 어, 진짜로. 엄청 넓다. 쓸데없는 가구들이 없으니까 일부러 TV도 벽에다가 붙여놓고 이렇다 보니까 자체는 그렇게 큰 편이 아닌데 4인 가족 어린이 둘이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굳이 비싸게 할 생각 없으면. 맞아 맞아. 뭐야? 어, 잘 우리 갇혔다. 진짜 농동이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구조래 사신 분이세요? 사장님, 우리 구조래 자랑 좀 해주실래요? 구조래 자랑 할 거 없어? 할 거 없습니까? 내가 원래 저 태생이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라 자랑할 거. 감흥이 없으시구나. 맨날 보던 광경이라. 감자콩이야. 아, 어디 내려갔니? 멋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모르지. 나 들어가? 들어가. 네가 들어간다며. 들어간다. 뭐 말리지 마. 안 말려. 안 말려. 가까이 온다. 괴물이 가까이 온다. 괴물아 저리 가라. 괴물아 저리 가라. 아, 하나도 안 시원하네요. 아, 그래? 미지근해, 물? 여기 물 한번 저기 하고 가요. 어, 있어도 됩니까? 네. 고맙습니다. 짝! 아, 그래. 바람도 세고 물도 다시 한번 빨리 나오고. 너무 좋아. 역시 사람이 잃어봐야. 아, 너무 좋다. 사장님, 저희 또 왔습니다. 저 안 바쁘시면 저희 회 한 접시면 좀 포장 될까요?
회 한 접시면 포장될까요? 아, 예, 장사를 해야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팔아야 먹고 살지, 어르신. 뭐 하는데? 아니, 말이야. 회 포장 저희 먹을 거. 아, 잠돔회. 와, 엄청 크다. 사장님 직접 잡으시는가요? 우와. 사장님, 네. 혹시 회 써는 거 구경 좀 하면 안 됩니까? 구경요? 네. 잡는 거? 예. 바로. 아싸. 와, 참돔. 한 입 싸드 드세요. 어, 예. 이거 한 접시가 우리 지금 여기 숙박비랑 똑같습니다. 우린 숙박비를 먹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웃으면서 한 입. 잠깐 물어봤잖아요. 블라이. 민박 어땠어요?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푹신한 입을 너무 최고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갑니다. 잘 지내 갑니다. 호호. 오늘 숙박한 민박 몇 살한테 추천해요? 나는 그냥 전년형 될 것 같은데?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 큰 방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싸니까 여러 개를 작은 데를 빌려서 늦게 잘 사람은 늦게 자도 되잖아. 오. 방이 떨어져 있어. 우리 오늘 여행 바카스 몇 병? 세 병? 나는 한 병. 너무 좋았거든요. 어쩐지 한 번으로 안 깨더라. 아, 진짜 푹 잤다 진짜. 집에서보다 더 푹 잤어. 평균 두 병.